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는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심상이다가 가까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뭔가 뚜렷한 목표가 있어서 그걸 막 열심히 하면서 살았다는 느낌으로 들으실 수 있는데, 저는 사실 뚜렷한 목표는 없는 편이었고요. 잘 모르겠어서 이것저것 다 건드려 본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하고 싶은 걸잘 찾아가는 과정을 다행히 잘 거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말해봤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봤습니다. 저희 부모님 솔직히 저한테 뭘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거의 하신 적이 없고요.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좋다고 생각을 하셨던 편이고, 제가 조금 그 대학교 이후에 커리어가 좀 중구난방인데요. 그래서 원래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할 생각이 없어서 친구들한테 나는 돈을 벌 테니 니들이 공부하거라 이러고 다녔었는데, 이제 대학원 가기가 좀더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을 막상 가고 나니까 나름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가 이제 한 학기 해봤더니 또제 맘대로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서 하는 대로가 잘안 돼서 휴학을 했었습니다. 석사 중간에 휴학하는 편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휴학을 하면서 그러면 공부 아닌 다른 걸 하자. 그래서 뭐 홈페이지도 만들고 뭐 동호회 활동도 해보고, 그래서 화장품 동호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막, 내 언니들이랑 막 돌아다니면서 막 후기도 쓰고 뭐 이런 걸 해봤었어요. 한 1년 동안 하면서 무슨 뭐 밀라노에 있는 뭐 가장 큰 화장품 박람회도 가보고 막 그랬는데, 1년간 이것저것 해봤는데, 그것도 잠시 잠깐은 재밌는데, 오래 할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복학을 해서, 근데 분야는 바꾸고 싶어서 교수님한테, 그때만 해도 2000년대 초반이니까 그 휴먼 개념 프로젝트 끝나고 뭐 빅데이터니 뭐 인터넷이니 이런 게막 뜨던 때라, 그래서 그때 뭐 생물 정보학 바이오인포매틱스를 해보자, 그래서 그것도 잠깐 해보고, 근데 막상 졸업은 또 화과에서 해야 되니까 또 주제를 바꿔서 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석사 2년 동안 해본 주제가 한 서너 개쯤 돼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났는데, 이제 한 학교에서, 이제 저는 서울대학과 출신인데, 학부도 하고 석사도 하니까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가자 해서 이제 사실은 유학을 갔던 거고, 거기도 무슨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기보다, 5년간 학위를 받아야 되고, 학위라는 건 평생 가는 거니까, 그냥 무조건 어려운 걸 해서 많이 배우자라는 느낌으로 어렵고 재밌어 보이는 걸 그냥 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포닥 갈 때도 사실 제 전공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재밌어 보여서 플라이를 했는데 다행히 잘 됐어요. 그래서 된건 좋은데 박사를 하나 더딴 느낌으로 포닥을 했었죠. 왜냐면 너무 분야가 안 맞으니까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지식은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닥도 좀 길게 하기도 하고, 어떤 분야를 하셨죠? 지금 분야예요. 이 초해상도 형광현미경법하고는 전혀 다른 분광학을 했었으니까요. 물론 뭐 빛을 쓴다는 거는 똑같은데 빛을 사용하는 방법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는 뭐 femtochall 펄스를 이용을 해서 막 복잡한 실험을 하다가, 실험은 간단한데 결과가 안 간단한 실험을 하다 보니까, 근데 또 해보니 맞아서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잘안 가는 패스를 계속 지나왔는데, 다행히 이제 뭐 계속해서 제가 마음 가는 대로 다 해봤던 편이라 결국은 좀 헤매긴 했지만 맞는 길로 잘간것 같습니다. 저는 좀 전에 길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것저것 해보다 보니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솔직히 과학자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아까 강연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99%는 좌절인데, 그 희열이 있을 때가 굉장히 그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제가 석사 때 굉장히 그 고민하던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퇴근을 하려고 이제 전철역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걸으면 이제 발에 이 자극이 오면서 좀 두뇌가 잘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봉천역 계단을 내려가는데 딱 해결법이 생각났던 그 기억이 지금도 떠오르거든요. 어떤 그 기억이었어요? 주제는 사실 기억이 안 나요. 뭐가 그렇게 고민스러운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봉천역 계단 앞에서 보이는 그 플랫폼이랑 막 내가 느꼈던 그 희열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랬던 경험들이 있어서 결국은 갔던 것 같아요. 저는 참 행운인 게 주변에 저를 이런 걸 하지 말라는 분이 거의 없어서 제 멋대로 하고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그 99%의 좌절을 극복하는 과정이죠, 실은.
예. 네. 그래서 주변에 보면 정말 똘똘한 친구고 뭐 유학도 정말 좋은 학교에 좋은 연구실에 들어갔는데 그 좌절을 못 견디면 그만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건 사실 성격 차이인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재밌으면 하는 거고 그랬더니 이게 영 나하고 안 맞는다 그러면 안 하는 거고 그런 거라서 네. 전 다행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제 전공 분야는 화학과 소속인데요. 화학이라고 하면 이제 물질에 대한 기초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물질들의 기본 단위인 분자를 활용을 해서 분자와 빛의 상호작용을 이용을 하는 걸쭉 해왔던 거고요.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현미경이라는 장비에 해상도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남들은 안 갖고 있는 새로운 이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동영상 촬영 장비를 제가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남들은 못본 새로운 생명현상 같은 걸 들여다보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연구 분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고해상도 형광현미경법인데요. 언뜻 보면 이제 화학인 것처럼 안 보이는 분야인데 이게 화학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분자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 이런 물리적인 한계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강연을 풀어나갔습니다. 생각보다 화학자들의 커리어는 다양합니다.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정말 다양해요. 요즘 화학과 학생들은 좀 덜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초 과학에 관심이 있으면서 좀 다양하게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화학과에 잘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입장에선 화학을 센트럴 사이언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양한 기초 학문들의 약간 중심점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 당연히 이제 배우는 지식도 이제 뭔가 중심점을 갖고 다양하게 다 터치를 하는 거라 보통 생상하시는 화학자 그러면 플라스크 놓고 섞어서 뭐 새로운 물질 만드는 분도 있지만 그 물질들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를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이제 저 같은 물리화학자들이고 저는 이제 플러스 알파 그걸 이용해서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개발까지 하는 거니까 공학적인 측면도 있고요. 제가 잠깐 몸담았던 바이오인포메틱스 같은 경우도 초창기 바이오인포메틱스 하시던 분들 중에 화학과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컴퓨터에도 관심 있고 생명에도 관심이 있는 이두 가지가 굉장히 상반된 주제라 생명 관련 그러니까 전공자들은 컴퓨터를 잘 모르고 컴퓨터 관련자들은 생명을 잘 모르니까 잘안 하셨었어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화학과 출신들 꽤 많았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화학과 출신이니까 기계 자체를 바꾼다기보다는 이미 이제 있는 단분자 현미경 내에서 좀더 활용을 잘할수 있는 분자를 발견을 하거나 그 활용하는 방법을 개발을 하기도 하고요. 저 사실 그룹이 작은데 너무 다양한 걸 하고 있어서 우리 학생들한테 미안한데 완전히 새로운 장비를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은 주로 형광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형광 분자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라만이라는 다른 분광법을 활용을 하고 있는 네, 장치를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취미 활동을 너무 대학교 때까지 열심히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취미 활동이 별로 없었는데요. 예, 예전에는 뭐 만화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합창단도 익어보고 뭐 이랬는데 취미 활동이 없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취미 활동이 없다라는 말을 당당하게 할수 있게 이제 네, 뒤늦은 나이에 아기를 낳아서 이제 아기가 이제 3돌이 약간 안 됐거든요. 그래서 네, 아기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걸 취미로 삼고 있습니다. 예전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취미 생활이 좀 없었어요. 그냥 워낙 그 99%의 좌절 때문에 거기에 써야 되는 시간도 많고 에너지도 많으니까 그냥 집에 오면 뭐 취미고 뭐고 없이 그냥 늘어져 있고 이랬었는데, 그럴 수가 없게 됐죠. 엄마 심상에는. 전 다행히 사실 육아라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든 과정인데, 특히나 이제 말도 안 통하는 이 말은 안 통하는데 뭔가 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라서. 의지를 갖고 계신데 의지가 늘 맞는 건 아니라서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리고 사실 뭐 24시간 계속 풀로 돌아가야 되고 뭐잠한번 자려고 해도 푹못 자고 이런 좀 힘든 작업이긴 한데 다행히 저는 이제 뭐 가족들이 다 많이 도와주셔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지는 있는데 말은 안 통하는데 계속해서 또 바뀌잖아요. 그래서 아, 요 챌린지가 있었을 때 이렇게 해결을 했었는데 좀 있으면 또 다른 챌린지 나와서 또 해결을 해야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와 문제 해결의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과학하고도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큰 문제를 해결하는 뭐 과학적인 대발견도 있지만 실상은 매일매일 뭐 레이저가 고장이 났는데요. 교수님, 뭐 컴퓨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소소한 문제들이 일상적으로 늘 보게 되거든요. 그거 하나씩 하나씩 이제 깨 나가다 보면 이제 마치 게임에서 퀘스트를 하나씩 해치우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아나가고 있는데 집에 가서도 네,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살아있는 게임이라고 할수 있죠. 비싼 돈 주고 게임 안 사도 집에서 계속해서 퀘스트를 주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안 그래도 검색을 해봤어요. 너무 옛날 만화라서. 그 신일숙 작가님의 그분이 그 리니지라고 되게 유명한 그 게임의 원작자신데 저희 리니지라는 만화는 사실 좀 짧아서 그렇게 재밌진 않았고 그분이 만든 아르미아는 내 딸들이라는 순정 만화 고전이 있습니다.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올해 1월 달에 그게 이제 옛날 그 단행본 표지를 그대로 해서 다시 또 이렇게 세트로 나왔는데 그게 뭐 몇억을 달성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만 팬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순정만화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그 자매 넷이서 이제 왕위 찬탈을 하는 내용인데 막그 왕위 찬탈보다는 실은 그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막 겹쳐 있거든요. 그래서 막 신의 세계를 탐험하고 이런 내용이 굉장히 재미가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 순정만화에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신과 인간을 뛰어넘는 그런 서사를 보고 싶으시면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클래식이긴 해서 옛날 그림체라 좀 촌스럽기는 해요. 근데 내용이 재밌습니다. 만화 그리시다가 어떻게 화학자가 되셨을까요? 만화를 그려봤더니 이제 만화가 재밌었던 이유는 이게 어떤 비주얼 그림이랑 이야기가 같이 가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글과 그림이 같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비주얼한 측면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서 했는데 문제는 이야기가 재밌어야 되고 그 이야기가 허구의 이야기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허구의 이야기를 만드는 재주는 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꾼이고 이미지를 차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만화가는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어쩌다 과학을 해보다 보니 과학 쪽에서도 뭔가 이미지와 그 글을 결합을 해서 뭐 자연에 존재하는 현상을 내가 이야기로 풀어나갈 수 있는 직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분야도 결국은 만화스러운 분야로 갔던 거죠. 매일매일 이미지를 새로 찍고 그걸 재구성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뭐 이런 작업들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계속 헤매고 있는 작업이 있는데요. 그래서 형광을 사용하지 않고도, 형광 물질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크기가 커요. 그래서 이게 수나노미터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수나노미터는 굉장히 작은 크기면 한데, 저희가 이제 해상도가 좋아지다 보니 이제 수나노미터보다 더 작아지기 시작했거든요. 1, 2나노미터밖에 안 되는데. 근데 형광 물질은 일종의 전구잖아요. 전구 자체가 해상도보다 너무 큰 거예요. 그럼 내가 보고 싶은 건 사실 전구가 아니라 그 전구가 매달려 있는 밑에 있는 생체 물질인 건데 그 생체 물질에서 전구까지 거리가 이미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그 형광 물질이라는 전구를 활용하지 않고도 이제 분자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초고해상도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내는 게 꿈인데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어려운 주제인 것 같긴 합니다.